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제가 원래 1년 전에 이것만 정주행하면 여행 영어 천재를 연재했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못하다가 요즘 해외여행 예약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전에 여권에 쏙 넣어갈 수 있는 여행 영어 카드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이 여행 영어 카드는 댓글창 맨위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요. 이 여행 영어 카드와 함께 해외여행 어디에서나 통하는 정말 활용도 높은 마법의 다섯 문장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행 영어 마법의 문장은 Can I get?인데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뭐뭐 주세요라고 말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give me라고 하진 않아요. 주세요를 그대로 번역해서 give me라고 하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뭐뭐 좀 줘봐 아니면 좀 세게 말하면 뭐뭐 좀 내놔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여행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어인 I, 내가 get, 받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처럼 Can I get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붙여서 말을 해요. 그래서 매표소에서 어른용 티켓 두장 주세요라고 할때 Give me two tickets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Can I get으로 말하면 되는데 이때 맨 마지막에 please 붙이면 좋아요. Can I get two adults ticket please?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two adults ticket please?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주세요. 라고 평서문으로 말을 하지만 영어는 Can I get?처럼 의문문으로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기내에서 와인 한잔 주세요라고 할땐 Can I get a glass of wine, please? 와인 한 잔이기 때문에 어를 꼭 붙여야 돼요. 그래서 a glass. 그 다음에 of 같은 경우는 연결하는 느낌이에요. 한 잔의 wine. A glass of wine. 이 부분을 Can I get? 다음에 붙여서 같이 말해볼까요? Can I get a glass of wine, please? 그 다음, 따뜻한 물좀 주세요는 Can I get some warm water, please? 아까 한 잔이라고 정확히 말할 땐 어를 붙였었는데, 따뜻한 물좀 주세요. 이 좀에 해당되는 게 some, 약간의 양을 말할 때 some을 붙여서 말하면 되세요.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some warm water, please? 다른 거 주세요처럼 말을 할땐 이렇게 말하면 되세요. Can I get another one, please?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명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땐 one으로 붙여 말하면 되세요.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another one, please? 그리고 만약 항상 Can I get? 이라고만 해서 지루하다면 Could I get? May I have?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Could I get another one, please? 아니면 May I have another one, please?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Could I get? May I have?로 바꿔서 말해보세요. 네, 두 번째 마법의 문장은 could you? 첫 번째 can I get 같은 경우는 나에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달라 그 이름을 붙여 말했다면 could you 같은 경우는 상대가 그 행동을 날 위해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동사를 붙여서 말하고요. 이때도 맨 뒤에 please 붙여주세요.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할때 could you help me please? 이때 그냥 help me라고 하면 좀 너무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느낌이고요. Can you help me?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can보다는 could로 말했을 때좀더 공손한 느낌이 있고요. 보통 여행지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could you?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만약에 호텔방에서 뭐가 고장났거나 작동을 안 해서 전화를 해서 사람 좀 보내주세요라고 할땐 Could you send someone pleas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Could you 다음에 보내다 send 누군가 summon 전화로는 영어로 길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일단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제스처로 가리키면서 고쳐달라고 할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같이 말해볼게요. Could you send someone please? 바게트 같은 빵을 샀을 때 빵집에 잘라주세요라고 말할 땐 Could you cut this bread please? 자르다는 동사는 cut 이빵 붙이면 this bread. Could you 다음에 붙여서 말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말해볼게요. Could you cut this bread, please? 호텔 카운터에 택시 좀 불러주세요라고 할땐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전화로 부르다, 영어로 call, 그리고 택시 한 대는 a taxi. 그리고 택시 어디서 잡을 수 있어요?처럼 길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잡는 거는 Where can I get a taxi? 여기도 can I get이 있죠?
이때는 동사 get을 쓰지만 호텔 안에서, 방 안에서 전화로 부를 땐 call a taxi라고 하거든요. 날 위해 불러달라, for me까지 붙여서 같이 말해볼게요.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그 다음 세 번째 마법의 문장은 Do you have? 이건 여기 뭐뭐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여기 포크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Is there a fork? 라고 하진 않아요.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고 왠지 한국어로 뭐뭐 있다를 그대로 번역하면 There is, 그리고 물어볼 땐 Is there?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당신네 가게, 당신네 호텔, 당신네 회사에 이런 걸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Do you have? 다음에 궁금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붙이면 되고요. 이때는 마지막에 please를 붙이진 않아요. 여기 젓가락 있어요? 처럼 말을 할 땐 Do you have any chopsticks? 그리고 any 같은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할 때 혹시 있어요? 같은 느낌으로 붙여 쓰거든요. 말해볼게요. Do you have any chopsticks? 여기 한국어 브로셔 있어요? 처럼 말을 할 땐 Do you have any brochures in Korean? 브로셔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Brochure, U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리고 브로셔 여러 장 갖고 있겠죠? S 붙여야 되고 In Korean처럼 말을 해요. 한국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브로셔처럼 말을 하거든요. 같이 말해볼게요. Do you have any brochures in Korean? 그리고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있냐, 자리가 있냐처럼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발레 파킹 서비스 있어요처럼 말을 할 땐 Do you have valet park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Valet, 이게 불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valet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valet, valet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말해볼게요. Do you have valet parking? 여기 세 사람 자리 있어요? 라고 할 땐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A table, 한 자리죠. For three, 세 명을 위한, 세 사람을 위한 한 자리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뭐 a table for two, a table for four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죠? 같이 말해볼게요.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네 번째 마법의 문장은 I will. 저 이걸로 주문할게요. 똑같은 걸로 할게요. 이 할게요에 해당되는 게 I will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 메뉴판에 음식을 가리키면서 저 이걸로 할게요. I will, 할게요. 다음에 동사를 붙이면 되는데 have, 가지겠다, this, 이걸. 이 음식을 가지겠다는 건 주문해서 먹겠다는 뜻이겠죠? 이때 I will eat this 라고 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이 메뉴판을 먹을 거예요 라는 뜻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음식 주문한다고 상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I will have this. 구체적인 음식 이름을 넣어서 말해도 되는데요. 맥주 한 잔을 시키고 싶다면 I will have a beer. A beer처럼 음식이나 음료 이름을 have 뒤에 붙여서 말하면 되세요. 말해볼까요? I will have a beer. 내 친구가 주문한 거랑 똑같은 걸로 할게요 라고 할 땐 I will have the same. 친구가 말한 그 똑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the를 붙여야 돼요. The same. 우리 계속 그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말해볼게요. I will have the same. 그리고 쇼핑센터에서 마지막에 쇼핑하다가 뭐 살지 딱 결정했을 때 저 이걸로 할게요는 영어로 I will take it 이라고 해요. Take, 이건 가져가겠다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 꼭 써보세요. 말해볼게요. I will take it. 마지막 다섯 번째 마법의 문장은 Where is? 여행 다니다 보면 뭐뭐 어디 있어요? 처럼 말할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땐 Where is the restroom?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문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여행지에서는 길에 있는 모르는 사람 아니면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게 말을 거는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면 화장실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처럼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문장 맨 앞에 Excuse me, sorry 이렇게 붙이고 말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기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처럼 말할 땐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Do you know? 다음에 붙여 말을 해야 되는데 이때 Where is the restroom? 이 아니고 Where the restroom is?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is 이 단어가 중간에 있지 않고 맨 마지막으로 가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말해볼게요.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저기 죄송한데 화장실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처럼 말을 할 때, Sorry, could you tell me where the restroom is? 이때 두 번째 마법의 문장 could you를 쓰게 돼요. 저한테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할 때, could you tell me? 아까 제가 can you 보다 could you가 더 공손하고 부드럽게 들린다고 했었죠? Could you tell me? 다음에 아까처럼 어순이 바뀌어요. Where the restroom is?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세요. 말해볼게요. Sorry, could you tell me where the restroom is? 마트에서 계란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실래요? 라고 할 땐, Could you tell me where the eggs are? 이게 그냥 계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Where are the eggs?처럼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Could you tell me 다음에 붙여 말할 땐, are 이게 맨 뒤로 가야 하죠? 말해볼게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eggs are? 분실물 센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할 땐, Do you know where the lost and found is? 분실물 센터를 영어로 The lost and found. Lost, 누군가는 잃어버렸고, found, 누군가는 찾아준 곳이겠죠? 말해볼게요. Do you know where the lost and found is? 네, 오늘은 여행 영어 마법의 다섯 문장 같이 배워봤어요. 해외여행 가서 처음으로 영어로 즐겁게 말하며 다녔다라는 후기를 많이 받은 estelenglish.com 온라인 강의 스피킹 초급반도 추천드리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